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수 1과 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. 보통 이렇게 사이에 끼어서 수열을 만들면 그 항의 개수? 이걸 중심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1, a1, a2, a3 이렇게 해서 a, n, o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n개면 전체는 n 플러스 2개지. 그죠? 이걸 1이라고 치면 얘는 n 플러스 2개잖아. 그리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가 나오고, 그죠?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등차수열을 이룬다는데, 어쨌든 이 수열의, 공차, 뭐 이런 건 다 같은 거지.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. 네. 그러면 첫 항은 1이고, 플러스. 첫 항 d, 그 다음에 n-1을 우리가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요 수열 자체를 세웠어. bn을 세웠을 때 내가 5는 n에다가 n 플러스 2번째이다. 그래서 1 플러스 d, n 플러스 2, 그러니까 n 플러스 1, 이런 식으로 돼. n 플러스 2를 넣었으니까 n 플러스 1이 됐겠지. 그래서 d는 뭐라고 할 수 있니? n 플러스 1분의 4,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그죠? 그래서 공차 dn, 이걸 n에 대한 관계시니까 dn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네. 그러면,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것은 dn 곱하기 dn 플러스 1이죠. 그래서 시그마 n 플러스 1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4,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그럼 얘는 뭐니? 얘도 부분분수 계속 연습시키는 거네요. n은 1부터 만대까지. 그럼 얘는 16으로 빼고 분자를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얘에서 얘 빼니까 얘는 차수는 1이죠. 뭐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네. 그러면 여기다 n에다 숫자를 넣어. 1부터 넣어.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아니고 2분의 1부터 시작하는구나.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,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, 뭐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,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더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첫 항 2분의 1 남고 마지막은 n 플러스 2분의 1이다. 물론 앞에 있는 16을 꼭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. 16. 그래서 8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. 그 칸을 취하면, 리미트 하면 얘가 0가니까. 그래서 69번은 이렇게 풀면 된다. 네.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. 그러니까 부분수를 좀 익숙하게 해보면 쓰는 시간만 좀 걸리는 거지. 대신에 이 수열의 패턴을 이해하시는 거는 좀 중요하네요.